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관 앵두금 승부무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최근에 발견된 1kg이 넘는 다이아몬드 뉴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건 역시도 돌화석이 쪄서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화석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쪄서 된 다이아몬드 중에 일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에 있는 형태가 아주 이쁜 다결정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그리고 카보나도와 캠벌라이터에서 형성된 다이아몬드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앞으로 크리스탈 흰색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 5,000 캐럿이 넘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동물의 뇌 구조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정말 뇌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다 반짝거리는 것은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이는 게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자, 저 형태 반짝거리는 것은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노란색에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바깥에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된 규산물이고요. 예, 그 점을 보면 안 되고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 형태의 반짝거림 보이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처음엔 석유석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이제 빨그스름한 게 진짜 석유석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석유석이 아니고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뭐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걷어내고 커팅해서 딱 일자로 해놓으면요. 100% 다이아몬드 그 경도 올라옵니다. 좀 더 이보세요. 멋있죠? 자, 이거 좀 더 강하게. 야, 이게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형태예요. 예, 이거 보이면. 이건 저기 성경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아닌 거 아시겠죠? 규산물에서. 예, 이 정도로 좀 상당한 수준이에요. 눈으로 봐도 다이아몬드를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 했을 때도 구분할 수 있으면 현미경으로 딱 보면 진짜 이쁠 거예요. 네. 경도 이 정도 놓으면 100%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싹 또 요것도 다이아몬드고요. 자, 이 형태 지금 안에 요 다 박혀있는 게 다 다이아몬드 알더니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석유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화석에 돌화석이 쪄서 투명도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런 것이 많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앞으로 크리스탈 투명도가 매우 높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5,000 캐럿이 넘는 게 나올 것이다. 지금 1kg 넘는 게 나올 것이다.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률은 동물 화석의 두뇌나 큰 동물이 죽어가지고 충분히 돌화석이 되어서 쪄서 크리스탈이 될 가능성은 99%죠. 그래서 우리도 발견될 가능성도 99%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항은 정말 엄청난 만모스 화석도 보이고요. 최근에 만모스 화석 무덤도 발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자세하게 다음에 때가 되면 공유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 아직은 오픈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 다 다이아몬드가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돌화석이 보석이 된 케이스인데요. 자, 이거를 그러면 경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도를 지금 보석 감별기에서 자, 이것도 5에다 맞춰서 5에 맞춰야 이제 신뢰심이 있죠. 6에 맞추면 안 되고 5에다 맞춰야 다이아몬드 확인이 됩니다. 9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단 석유석은 아닌 건 100%고요. 네, 역시 석영 재질이나 석유석은 아니라는 걸 야, 다이아몬드 이제 올라갑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SIC 구조로 이루어진 건 맞네요. 네,
있는 곳이 있고 안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아까 그 방해꾼을 제거를 하면 평면으로 갈아버리면 100% 다 다이아몬드 올라올 겁니다. 이것도 반을 딱 해서 절단을 시킨 다음 고기를 다이아몬드를 딱 코너 누르면 100% 다 올라올 겁니다. 네, 그렇죠. 두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보이네요 지금. 네, 올라가는 데도 있고 안 올라, 예, 그렇죠. 그럼 이런 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데, 자, 확실하죠. 아까 그 제가 다이아몬드 보이는 그쪽 라인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반짝이는 게 딱 눈에 보여도 반짝이는 그 부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여기도 여기 다이아몬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단계가 올라가죠. 이 급이.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맡은 그 부분은 거의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죠. 두 단계 올라가죠. 100%. 그럼 이런 데는 거의 뭐 4를 해도 100%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콘이 너무 올라가서 열받는 것 같아요. 자, 4 해가지고 아까 보이는 데는 여기였죠. 여기 이런 데는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올라가네요. 자, 잠깐만 여기서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일반 딱 보도 아니죠.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죠. 예, 9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4에서 올렸으니까 10 나올 건데 아, 좀 아쉽게 잠깐만 이게 평범하면 100% 나올 거예요. 어디 보자. 이거 할까? 여기도. 야, 올라가지는 예, 나 올라오죠. 4에서 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방금. 잠깐 잘 잡아야죠. 여기서 여기 여기는 올라갈 거라고 보죠. 그렇죠. 확실히 올라가죠. 4에서 했는데도 올라갔어요. 이제 5니까 열이 탄소는 열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올라 그렇죠. 자 올라가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제가 눈으로 딱 봤는데 보이니까 이 정도는 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잠깐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제가 봤던 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맞네요. 자, 요 엄청나네 여기도 눈으로 봐도 여기 다 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라는 게 맞네요. 아, 눈으로 봐도 확인이 가능했던 거죠. 한 각은 가능하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요 정도로 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반짝이는 것이 여기 이렇게 이쪽 부분에 반짝이 여기에 이 부분이 다 지금 이 부분이 다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와 진짜 석유석처럼 알알이 박 다이아몬드가 석유석처럼 알알이 박혀 있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신기하게. 마치 화강암처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어째 이런 일이 신기하죠. 규칙적인 배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파충류의 탄소 유기물 치환이면 모든 게 답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 보시면 와 저 보이죠. 다이아몬드 반짝이 작은 거 하나가 엄청 이쁜 거 하나가 보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9.10배 여기 지금 다 보이는 게 다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다 여기 요쪽에서 알처럼 보이는 게 싹 다 다이아몬드야. 이게 지금 석유석이 저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석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야 와 진짜 다이아몬드가 석유석처럼 박혀있네. 이런 거는 처음 봐요. 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열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게 바로 이 탄소 유기물에 치환이 된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 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아 하나 빠졌네요. 자 형광 캐스트 안 했군요. 형광 캐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형광 캐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역시 형광 캐스트 되네요. 이거 지금 예,
지금 적색으로 보입니다. 색깔 바뀌어요. 색깔 바뀌어요. 보이죠? 빨간색으로 딱 바뀌는 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바뀌어요. 예, 요거 보이죠?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게 아, 형광도 아주 질이 좋네요. 네, 루비급으로 또 루비급으로 또 이렇게 되는 또 다이아몬드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되네요. 핑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에 핑크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겁니다. 이상입니다.